잘했다.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준자강 대회인데 저번 화에서 제가 너무 거의 초상집 분위기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밝게 좀 재밌게 경기하는 모습 브이로그로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대회 이름은 부천시장기 판타지아 전국대회. 작년에도 이 대회 나왔었는데 그때도 예탈했거든요. 오늘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게임 치러 갑니다. 아니, 경기했잖아. 왜 또 해? 열받아. 저 점프해가지고 게임 치러 갑니다. 나 어떻게, 나 마지막 게임인데. 알아서 찍으시고 저 게임 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진짜 가게? 게임 좀 할게. 아,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 아니, 그래, 같이 있어야지. 가야 돼. 미안. 네, 부천 판타지아 브이로그는 죄송하지만 못 찍습니다. 강무현, 변두리, 저 대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게임 따러 갑니다. 빈틀러 가야지. 변두리 화이팅! 네, 와이프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촬영해주는 와이프가 없어서 대회 준비하는 영상이나 뭐 기타 등등의 영상, 시합 끝나고의 어떤 뭐 후기 영상 이런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나름 뭐 심심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재미없으면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 대회하고 올게요. 마지막 대회 화이팅! 아, 긴장되네. 무야 코치님 이상한 네. 네. 어째 봤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진짜 간만에 이기는 것 같아요. 1승 진짜. 예. 코치님이 달리기도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실수해도 괜찮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하신 말씀 혹시 좀 한두 개라도? 네. 서비스가 네. 진짜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예. 많이 떴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위험했어요. 아 그렇죠. 공격을 받고 시작해가지고 일단 네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다음 경기 때는 서비스 좀 집중 좀만 집중해서 안 뜨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2승까지 했고 마지막 드디어 또 김종환 만납니다. 사실 불안하긴 한데 불안한 모습 보여주면 상대가 기세를 탈까봐 좀 센 척 오늘 좀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올게요.
그냥 동점이에요? 아 진짜 아 그거 아 결국에 다 물리잖아. 그래가지고 극실이야. 물이 죽었어. 죽었어? 극실이야? 19개 아 진짜? 왜? 아 너네 올라간 거야? 아마 어 그래? 극실로 그럼 우리 올라가는 거야? 아, 승자승이 먼저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아 좋네. 아 어 배가 나왔다. 형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저희도 올라왔어요. 잘했어.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아, 벌써. 예, 네, 그니까, 그거, 예. 네.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지금 잘했어. 예타라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할 거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1등, 1등. 어떻게요? 아, 이렇게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어색해. 찍지 마봐. 어색해. 어, 하나, 둘, 셋. 세로로 찍어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 쓰고, 예. 전화번호. 네. 주소, 아니,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 이거 그래서 수냐 여기다 넣어 박스에 이러면 잘 써야 돼요. 아이고 기분이 롤러코스터네. 진짜 기분이 롤러코스터. 와. 근데 그건 있었어. 그냥 마지막에 이기고 있을 때 자꾸 막 점수가 차이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더라고. 지난 습관이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냥 써보고 다음 것만 보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던 것 같아. 자꾸 내가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이유가 지면 어떡하지? 막 이거 하고 나서 파트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런 게 먼저였었는데 오늘은 그냥 솔직히 마지막 때잖아. 남 신경 쓸 그게 없더라고 사실 크게. 그래서 그냥 내 거가 잘 됐어요 오늘. 그래서 자기야 우산 내가 드릴게. 아니 고침 수고하셨습니다. 네.
호칭.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3등했네. 아, 수고하십니다, 호칭. 도망 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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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밤이네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소감이나 감정이나. 네. 배드민턴이 취미로 접근했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준자강 프로젝트라는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뭐 안트로크 안진우 코치님 통해서 시작을 했고, 진우 코치님한테는 아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거를 많이 배웠었고, 진우 코치가 없었으면은 아마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때 그 히어로 김동호 코치님을 비롯해서 뭐 김성효, 박경민, 그리고 또 허동영 코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마지막 그 뭐랄까 매듭을 지어준 박명 코치님까지 누구 한 분의 도움이라도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막 제 자신도 되게 작아지고 나름 좀 자존감이 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옆에서 항상 서포트해주는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아직 뭐 디조지만 보는 눈은 저보다 더 있습니다. 배드민턴 IQ라고 하죠, BQ. 그런 부분은 더 높거든요. 제가 장난으로 저보다 와이프가 준자강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장난삼아 할 정도로 많이 알려줘요. 좀 이상한데? 뭐 윤지영 코치님, 그리고 지금 덕콕의 이동성 코치님, 마지막에 뭐 코킹 브이치킹 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니까.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 준비 상태, 랠리가 시작될 때는 약간 코킹 상태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경기에서 뭐 득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보다는 좀 더 공을 좀 쉽게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짜 제가 경기 운영으로 맡겼을 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윤주영, 유니콕 코치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지금 민턴 트립 진행하는 빅민턴 형님 요즘에 저랑 정말 심리적으로 제가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시상식이죠. 우승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분들 제가 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이한테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스스로 지금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동욱이한테. 내가 동욱이라면 되게 답답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 주고, 진짜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동욱이가. 고맙다. 너무 잘한 거지.
아, 너랑 아 그동안 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 도전한 지 얼마 만에 우승인가? 딱 1년. 내가 작년 부천 판타지아 때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1년 됐네. 너랑 만났잖아 부천 판타지아. 아, 그때 거의 처음이었어. 두 번째인가? 그때가 두 번째 맞아 두 번째. 어 그거 딱 1년 됐을 때 딱 우승했다. 그래 거의 거의 작년 부천 판타지아 기점으로 시작했는데. 그치. 1년 만에 우승이면 잘했네. 잘했어. 잘한 거야? 우겸이네만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 그걸 박무현 코치도 아쉬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 우리도 우겸이한테 하셨잖아. 하... 쇼텍스 때. 아 이거 한 번 더 해볼까? 아, 씨.